오늘 소개해드릴 도검은 무로마치 시대로 약 500년 전 도공인 시리카게 노리나가의 와키자시입니다. 한 도공 가문인 시리카게 노리나가는 시리카게파의 대표 도공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. 재질은 옥강이며 날 길이는 54.3cm, 총 길이는 77cm입니다. 무게는 730g입니다. 도시는 무라마치 시대의 도시이고 장신구는 그 이후의 것입니다. 상당히 오래된 도검인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고 부분 크랙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분명 오랜 세월을 견뎌온 도검인 만큼 도검의 생명인 강성과 강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도검으로 분명 현대 도시에 못 미칠지언정 사용시 도검의 강도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. 이 도검은 일본에 스승을 둔 한국의 뛰어난 진검 연마 장인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의 한 전당포에서 운 좋게 수급하신 도검입니다. 이 노리나가를 문의하신 분 중에 일본에 다시 보내 일본 도검협회에 검증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고검은 일본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문화재로 인식되어 반출이 불가하게 되며 또한 현재의 판매 가격보다 몇 배의 검증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게 더 많은 작업이라 그리 진행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.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날카로움은 정말 놀랄 만큼 여전합니다. 이는 도검 소지허가를 진행하셔야 하는 도검입니다. 문의는 월드나이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. 다시 한번 상세 모형 보시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곧 다른 나이프나 도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